옥탑 식당 다섯 번째 초특급 게스트 들어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야, 집이 시궁창만하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갈 때 신발을 치워야 돼. 쓰레기촌인가요? 진짜 이거 독방이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머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는 더블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자! 아니, 땅바닥 유머 크리에이터면 웃겨요? 싸움을 잘합니다. 유머 크리에이터 우리 더블비는 옥탑식당에 어떤 희망 요리가 있으십니까? 비싼 요리. 야, 여기 교도소보다 좀 아침이다. 환자들 여기다 데려다. 저희가 평소에 좀 더 돈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 식당을 찾아왔는데 뭐 달라고 하기가 미안할 줄 알았는데 음식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더블비의 우정을 돈독하게 만드는 요리. 네, 네.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우정은 무조건 당연한 음식이거든요. 더블비 온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야채란 야채를 다 털도록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넣는 거예요. 다 넣어요. 파 넣어요. 쑥갓 넣어요. 청양고추, 보성녹차, 올리브, 오렌지, 박카스, 적채. 우와,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그때 그거. 이게 이제 그 돈 스파이크 스테이크 때 쓰고 나눈 건데. 우와, 썩은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시체 아니에요, 시체. 명주 씨, 아니 눈썹이. 네. 눈썹 한번 보여주세요. 눈썹을 보여달라고요? 네. 이거 뭐야, 이거 그래픽이에요? 아니, 이거 매직으로 그은 건데요? 친구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요? 눈썹 오버워치였는데요? 오, 이분은 눈썹이 눈썹 위로 이렇게 자르면 괜찮거든요. 네. 안 돼! 네, 아, 또 민규 씨가 해병대 아닙니까? 해병하면 박민규, 박민규 하면 해병. 그쵸, 그쵸. 귀신 잡아봤나요? 12마리 집에 있어요. 이 친구가 또 육군 최고의 행정명이거든요. 아, 그 행정명? 팔씨름 대결을 육군 대 해병의 명예를 걸고. 아니, 괜찮네. 이렇게 해가지고 불 끌어줄 수도 있고. 상 끌어주면 돼, 이거. 아니, 뭐 운동했다고 들었는데. 네. 별거 있겠습니까? 오! 그러면. 1, 2, 3, fight. 오! 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강원도에서 뭐 했어요? 열심히 인바 타다 쳤죠. 양념장을 그냥 레시피대로 만들게요. 들어갑니다. 오. 아, 냄새 너무 좋은데요? 참기름. 참기름은. 응? 다진 생강 없죠? 맛술 없는데, 생강술 없고. 이 집 청양고추 진짜 맵거든요. 더블비 청양고추 몇 개 넣을까요? 12개요. 2,000개요. 오케이. 2,000술을 좋아합니다, 저희가. 어슷 썰기. 와. 돈 스파이크 스테이크는 조금 그래가지고 내 집에 원래 있는 고기로 바꿨고요. 와, 냄새 너무 좋다. 오, 오. 꼭 돈 거 없는 것들이 재료는 또 팍팍 써요. 와, 맛있다. 맛있나? 개 맛있어요. 여보, 이거 저분 분명히 이거 먹고 절도 안 돼. 아, 너무 배고파요. 아, 너무 배고파. 아, 어우, 잠깐만. 셰프님? 셰프님 지금 무슨... 아니, 셰프님 지금... 냄새 왔다, 냄새 왔다. 냄새. 와! 꿀이 집에서 이게 나온다고요? 아, 힘들다. 요것만 드시면 힘드니까 밥도. 네. 네. 왜 힘들어? 어? 여러분들이 우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조금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매운 거를 평소에. 내일 고생을 하셔야 되니까 밥을 좀 준비했습니다. 와. 음식 이름이 있나요? 더블비 잡는 해병제육볶음. 두 개를? 어, 두 개를? 예. 오! 하나도 안 매워. 오! 진짜 맛있어요. 와, 근데 진짜로. 응. 아, 근데 이게 맛있어. 근데 스트레스 확 풀리네요. 그러니까 땀나는 맛이네, 진짜로. 민규 씨가 해병대라서 강인 거기에 걸맞는 또 음식이 나와줘야 되니까. 땀을 이거 벌칙인가요? 아, 이거 발냄새가 나. 발냄새야 돼. 우렁차 같이 먹어. 너무 맵다. 아, 맵다. 숨을 이렇게 마시는 처음 알았어요. 찐질방 온 것 같아. 땀에 미친 듯이 콧물 나와주니까 진짜 눈물 나는 맛이다. 근데 맛있어요. 제가 해줄 말은 그밖에 없어요. 맛을 좀 길게 한 명씩 표현해줄까? 아, 그러면 저부터 먹고. 여기가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후지산에 왔어. 용암이 터져 지금 막 터져. 늦다고. 와, 지금 여기에 열기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내년에 이제 하고 싶은 게 열기구 타는데 도천이 가서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죠, 다들. 두 분 좀 우정이 돈독해지신 것 같나요? 오늘 이제 생각이 없으니까 밥 떨어지면 이제 이거 못 먹죠. 제가 만든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하네요. 뿌듯하다고요? 사람이 울고 있는데? 혼자 먹었으면 이렇게 못 먹는데 또 둘이서 먹으니까 예. 이렇게 먹은 거잖아요. 혼자 먹으면 절대 못 먹죠, 이걸. 와, 역시 우정, 돈독. 예. 뭐가 이렇게 고들갑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괜찮네요. 오! 더블비한테 질서. 아. 빵은 왜 문 거야, 이거? 아, 근데 중독성이 있어요. 파뿌리 영상 같네. 마약 같은 느낌. 그런 거의... 느낌이네. 아, 여기 안 매우세요? 진짜 안 매우세요? 와, 이게 그 유명한 파프리 공식 디저트. 냄새로는 누가 와인잔을 이렇게 되냐, 못 배운 X야. 냄새로
더블비가 이렇게 조용한 팀입니다. 형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남자 같게. 더블비를 위한 마음으로 먹고 내가 팥뿌리를 위한 마음으로 먹을게. 오. 저는 저희 더블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우와. 우와. 팥뿌리 원래부터 엄청 팬이었기 때문에. 오. 구독이들. 와우. 와. 야, 야, 밥을 옥탑 식당에 나오신 소감 한번 해주세요. 다음 초대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와, 여기 올 때가 아니에요.